제19차 고엽제의 날 만남의 장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시간 고엽제의 아픔을 견디시며 호국 안보 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역만리 월남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그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같은 애국자들이 명예롭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반도에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안위를 비롯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관되고 단호한 제재를 펼쳐야만 북한의 핵 포기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일치된 마음입니다. 굳건한 애국심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신 여러분께서 국민의 단합과 든든한 안보 구축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엽제 전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